제가 여기에 굉장히 특별하고 특색 있는 치킨이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게닭. 굉장히 뭔가 진짜 특별한 닭다리를 먹는 것 같아요. 맛도 특별한지 한번 제가 또 맛보겠습니다. 와. 마지막 양념소스 싹싹 긁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메뉴의 치킨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 위치한 스타 에델 치킨 내부로 들어왔고요. 저는 일단 들어오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외관부터 내부까지 전혀 치킨집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내부로 딱 들어왔을 때 샹들리에 보고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깔끔하고 내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먹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에델 치킨 딱 판넬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저 메뉴판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햄버거도 있고 역시 치킨집답게 치킨 있고,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특별한 치킨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게닭. 이게 천국의 게닭이라고 이렇게 게닭 모양의 플레이팅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닭다리를. 이거 기대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꼭 먹을 거예요. 사장님, 저 주문할게요. 아, 네. 사장님, 저 우유 치킨버거 하나랑, 네. 그리고 천국의 게닭 하나랑, 네. 그리고 우유 치킨, 이거는 순살로 주세요. 아, 네. 그리고 반반 마늘 치킨 하나요. 네. 치킨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매콤하게 국민학교 옛날 라볶이 하나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메뉴를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게닭, 그리고 마늘 반반 치킨, 그리고 순살 우유 치킨, 그리고 우유 햄버거, 그리고 라볶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특별하고 특색 있는 치킨이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게닭. 굉장히 뭔가 진짜 특별한 닭다리를 먹는 것 같아요. 맛도 특별한지 한번 제가 또 맛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후라이드예요. 와, 여러분, 일단 닭다리가 딱 그 옛날 치킨의 맛이거든요.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그리고 속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닭이 부드러워가지고 굉장히 술술 넘어가요. 자, 이번에는 마늘치킨. 자, 마늘치킨은 보시면은 후라이드 치킨에 겉에 양념소스가 마늘 소스로 발라져 있어요. 진짜 이 치킨은 아까 나올 때부터 마늘 향이 굉장히 진하게 퍼지더라고요. 약간 달달한 마늘 소스 향 나요.
이거 나왔을 때 향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마늘 향도 엄청 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늘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은은하게 퍼져요. 그리고 달짝지근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있는 게이 마늘 반반치킨은 원래 뼈한 마리로 나오는 메뉴거든요. 여기는 이 천국의 개당만 닭다리로 나오고 사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닭다리로 주문한 거예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우유치킨. 저 이거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우유치킨은 과연 무슨 맛일까 기대가 됩니다. 옛날 치킨과는 다르게 크리스피 치킨이거든요. 일단 제가 한 입을 먹어보고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닭이 굉장히 부드러운 닭다리살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유치킨이 일반 치킨들과의 차이가 막 엄청 크다 이거는 아닌데 다른 기본 치킨들보다는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양념 소스를 푹 찍어가지고. 이번엔 옆에 라볶이. 라볶이 면을. 오, 꽤 매워요, 여러분. 딱 치킨 먹다가 매콤한 거 땡길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꽤 맵네요. 치킨에다가 라볶이 같이 올려서. 연골까지.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장님께서 전국 치믈리에 2등 수상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혹시 그 치믈리에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치믈리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치킨 감별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치킨 모양이나, 그리고 향이나, 그리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치킨이다라고, 브랜드명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아, 내공을 갖고 진짜요?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한번 맛보시고 이제 브랜드 치킨을 다 아시는 네, 뭐 배달 나가시는 분, 아, 냄새 맡고, 아, 저 가고 거예요. 와. 아, 있구나. 진짜요? 네. 와, 대박이다. 아니, 저는 진짜 지금까지 먹은 닭 마리수만 해도 사장님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맞추거든요. 아, 이제 되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닭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살짝 식으면은 원래 닭에서 냄새 막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닭은 식어도 냄새가 안 나요. 닭을 굉장히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사장님 이거 닭이 다 국내산인 거예요? 네, 순살, 뼈 뭐 다 국내산. 아, 다 국내산이에요? 네. 햄버거, 패티도 다 국내산. 어, 보통 순살은 막 브라질산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먹을 때 입맛이 맞아야 되는데 잘 맞아야 돼서. 아, 역시 치믈리에. 여기는 맨 꼭대기 층에는 양념치킨이 올라가져 있는데 이 양념치킨도 먹어볼게요. 약간 이게 껍질도 되게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러니까 닭강정 느낌도 나요. 마지막 양념소스 싹싹 긁어서 마늘 소스 푹 찍어가지고 자, 이제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어우, 무거워. 와, 두께가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얼굴만 해요, 진짜. 보시면은 봐봐요. 멍금법. 저 얼굴만 해요. 이 나이프로 썰어볼게요. 와, 엄청나다. 짜잔. 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야, 어떻게 먹어? 뭔가 부드러워. 햄버거 안에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속재료가 토마토, 그리고 청상추, 양배추에다가 그리고 치킨 패티, 여기 안에 또 청양고추 슬라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살짝살짝씩 매콤해가지고 이게 은근 조합이 좋아요. 여기 안에 넣어주신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다시 올려주면 햄버거. 이렇게 하면은 다시 햄버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케첩이지.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한 스타에델 치킨에서 맛있는 치킨을 먹어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치믈리에 2등을 수상하셨잖아요. 그에 걸맞게 진짜 치킨 하나하나에서 사장님이 연구하신 게 진짜 딱 보였고요. 그리고 맛들도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떡볶이를 왜 시켰느냐, 제가 오늘 떡볶이를 치킨을 먹으면 조금 느끼할까봐 시켰었는데, 떡볶이 남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느끼했어요. 그만큼 기름기도 쫙 빼가지고 나오고 다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속은 촉촉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떡볶이가 지금 좀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는 집에 가져가가지고 마저 데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 오, 또 먹어?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 더 주세요. 다시 갈게요. 사심이 튀어나왔네. 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